그런데 주방부터 심상찮다. 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 옆에서 폴쇼와 함께 요리를 하는데 채소 볶음 요리가 끝날 때쯤 Are you ready? 갑자기 완성된 음식을 공중으로 던지는 요리사! 음식이 하늘을 날았다! 아니, 다른 음식을 어디다가 던지는 거요? 4차 선도로의 건너편으로 날아간 채소 볶음의 행막은 바로바로! 기다리고 있던 직원의 접시에 그대로 꼬릿! 그러면 모셨나? 일명 채소 볶음 공정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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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마 티니 강락, 헨초 요리 흑봉, 루스 독자이막. 초 흑봉 로이파베니, 미티니 티디오. เมื่อก่อนผัดผักบุ้งไฟแดงเฉยๆลูกค้าไม่มีเลยหันมาโชว์ผักบุ้งลอยฟ้าเลยขายดีขึ้น 공정으로 음식을 주고받는 쇼가 이제 가게의 상징이 돼 이 쇼를 보기 위해 오는 사람들까지 생겼다고. 날아다니던 채소 볶음은 바로 나팔꽃 줄기 볶음. 태국에선 매 식사 때마다 밥상에 오를 만큼 대중적이라는데 음식은 평범 해도 맛보기까지의 과정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을 만큼 독특하다. 试了那么多次，终于吃到好吃的空心菜了。那这门 채소볶음 쇼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보상. 캄캄한 밤에도 쇼는 계속된다. 아무래도 어두운 밤엔 공중에서 날아오는 음식을 받기가 쉽지 않을 터. 그래도 단번에 성공다. 채소의 자석이라도 붙은 듯 접시에 딱. 아따, 이거 그냥 백발백중이구만. 길거리를 지나가던 사람도 이 쇼를 보고 가게에 들어올 정도라고. โอ้ยตะกี้ลุ้นมากๆกว่าอาหารจะตกแต่พอรับได้ก็โล่งใจพี่ครับอันนี้ผมลองรับหน่อยได้ไหมครับได้ครับถ้าพุ่งไฟแดงธรรมดา 80 บาทนะ ถ้าผมโชว์ให้คุณรับอ่ะ 200นะครับ 조금만 있을 순 없다. 기세 등등하게 도전장을 내민 손님. 드디어 채소볶음이 던져지고 과연 세상에나 보기엔 쉬워 보여도 그게 아닌가 보구만. 아이고 아까워. คิดว่ามันไม่น่าจะยากครับแต่ว่าพอลองแล้วนี่ยากมากๆเลยเดี๋ยวจะมีโชว์พิเศษที่ฝึกมานานอยากไปดูไหมครับ 그동안 연습했던 비정의 무기를 보여주겠다는 직원들 복맛하고 도전. 손님들에게 더 멋진 쇼를 보여주기 위해서 꾸준히 연습을 한다는데 과연 받을 수 있을까요? 조성이는 던져졌다. 우리와는 다르게 가볍게 성공. 직원들의 남다른 호흡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밥도 먹고 신기한 쇼도 보여.